여수 MBC 송년기획, 오늘은 순천시 편입니다. 순천시는 올 한해 국제적인 생태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의 일부 현안 사업들은 일부 반대 여론 속에 매몰되며 공전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도약을 선언하며 시작된 순천시의 2016년. 순천시는 올 한 해 동안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 순천만의 유럽연합 생태건강 백선 선정 등 생태도시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만 국제괴양학축제, 국제자연환경미술제 등 국직한 국제예술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생태를 접목한 문화예술도시로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해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요람 호남권 자볼드의 유치를 통해 교육과 관광을 접목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발굴해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이 오므로써 희망과 또 젊음 있는 도시로서 이렇게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재단 설립 사업은 의회와 신경전 끝에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또 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왔던 정원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일부 현안 사업들도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1,200억 원 규모의 순천 랜드렌 투자 유치 사업은 특혜 시비 등 지역 내 논란 속에 대안도 없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투자 유치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2016년은 자연과 생태, 문화와 예술을 성공적으로 융합해냈으면서도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